안녕하세요, 어범입니다. 오늘은 조금 있으면 이제 갑오징어 시즌이 시작되는데요. 뭐 지금부터 갑오징어를 나가는 배들도 있고, 제가 볼때한 5분 정도면 본격적인 갑오징어 시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갑오징어에 쓰는 애기, 수평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테스트를 하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도에 맞게 소금을 넣어서 염도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염도가 맞춰졌고요. 이제는 애기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는데, 이거 순서대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끄덩지가 들리긴 하지만,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물구나무를 쓰고 있네요, 물구나무. 아, 진짜 쭈꾸미나 시작할 때에는 비추긴 합니다. 물론, 유속이 있다면은 애기가 수평을 유지할 수도 있지만은, 유속이 없을 때는 꼬리가 항상 좀 위로 가 있기 때문에 쭈꾸미 낚시하면서 후킹 확률이 많이 떨어질 거라 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갑오징어 시즌이 시작됩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테스트 한 후에 출조하시면 보다 좋은 조과가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은 실전 바다에서 쭈꾸미가 애기에 올라타는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